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되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나요? 아직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죠? 예.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데 가게 되면 와, 여기 천국에 온 것 같다. 너무 좋다.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네. 잠깐 기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하루 이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천년 만년 영원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루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천국에 여러분 꼭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50년 정도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50년이나 교회를 다니셨으니 이제는 천국 갈 준비는 다 되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글쎄요,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좀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 부족한 게 많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족하세요? 50년이나 믿으셨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권사님 교회 새벽 기도도 잘 나가시고 11조 헌금도 잘 드리고 성경금, 감사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나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했어요. 그러면 권사님, 새벽 기도도 잘 못 나가시고 십일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잘 못하고 맨날 이웃집 사람하고 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살 때는 나 같은 게 뭐 천국을 가? 하나님 나 같은 걸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권사님, 그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행위를 믿는 거지. 내 행위가 좋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나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내가 형편없이 살 때는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오. 내 행위를 믿는 거지.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말이죠. 나도 그런데 나도 어떤 때는 하나님 나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만 가슴에다 손을 살짝 올려놔 보세요. 아무도 못 보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해도 괜찮아요. 딴 사람 볼 거 없어.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나라 천국에 누가 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인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성경 한 절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이러한 분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줄 알아요? 이날에는 밥도 안 해. 그 전날 밥 다 해놨어. 오늘 밥 하느라고 가스불 또 쌀 씻고 이거 반찬 만들고 이거 이런 일을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밥도 안 해. 엘리베이터 탈 때 이 버튼을 안 눌러. 왜? 그것도 일하는 거라고. 그럼 누가 와서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한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서 노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진정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 살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일요일 날 텔레비도 안 보고 놀러도 안 가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서로 토론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킨 자인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그냥 외적으로만 지켜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 그 율법이 말하는 깊은 뜻을 헤아려서 그 속에 있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중에 살인한 사람 없죠? 살인범. 내가 누구를 찔러 죽이거나 쳐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어도 경찰서에도 잡혀간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네가 누구에게 노했으면, 화냈으면, 승질 부렸으면, 소리 질렀으면 너 살인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인죄로 봐요. 살인죄. 왜냐? 겉으로 드러난 모든 죄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를 쳐 죽였을 때는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쳐 죽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왜 죽여요? 미우니까 그냥 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어도 너는 살인했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인간 생각하면 자꾸 미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나한테 못되게 했던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속에서부터 화가 나면서 그냥 어떻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미운 마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살인을 몇 번을 한 거야? 10년 동안. 날마다 그 인간 생각할 때마다 미운 마음이 일어났을 텐데 그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죽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죄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사람. 라가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응?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욕하는 거 있죠? 에? 무슨 뭐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 욕하는 거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욕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오, 그런 사람 하나 있구나. 예.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면 어떤 때는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욕을 못하고 욕하면 맞을까봐 욕을 못하는데 그냥 머리에서 그냥 스팀이 그냥 막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냥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속으로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욕을 한마디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누구에게 미련한 놈 소리만 해도 이놈 저놈 소리만 해도 에? 이 바보 같으니라고. 아이 그것도 몰라. 아유 멍청하기는. 이런 그 누구를 바보 취급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 이놈 저놈 소리가 절로 나오죠. 왜? 여러분 이거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녀들끼리 서로 어? 막 욕하면서 응? 싸워봐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이놈저놈 하면서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요? 아니 누구에게 이게 음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너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봤어. 내가 누구한테 그런 그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음한 마음만 품었어도 너 이미 가늠했다 그래요. 네. 여러분 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면서 누가 여기 착한 사람 없나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다. 우리가 볼 때는 에이 그래도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있던데 왜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그 거룩하신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 볼 때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헤엄을 칠 줄을 모르는가 봐. 허적허적하면서 살려달라는데 지나가는데 어휴 아무도 없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가지고 달려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런 사람은 모범 시민상을 줘야 돼. 아이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상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한 목소리로 야 이 나쁜 놈아!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냥 가 이런 나쁜 놈아!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 같으니라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왜요? 그 사람은 사람이 사람 도리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사람이라면 죽어가는 사람 보면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도리야 도리.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그건 해야 되는 거야. 할머니가 그냥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한 손에 또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낑낑거리고 가시면 아이고 할머니 아 무거우시겠네 내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도리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착한 사람이다 아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런 아이고 인정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아니 그 할머니 그 꼬부랑 할머니가 그냥 머리에 이고 손에 짊어지고 그렇게 아이고 저렇게 걸어가시는데 그냥 가는 거 봐죠 저 아이고 매정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하죠. 왜요?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짐보따리 들어주는 거는 그건 착한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면 해야 될 일이야. 네. 그런데 하도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착하게 하면 아이고 착하다 아, 상 줘야 돼 저런 사람 상 줘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는 어떨까요? 그거는 착한 게 아니래. 그건 사람이라면 다 해야지. 그걸 안 하면 짐승 같은 거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예? 선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도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지킨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들이 늘 얘기했던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그 율법들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고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지키면 다 지킨 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 집에 가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선한 건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8절 이하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오른뺨을 갖다 딱 때렸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왼편 뺨을 돌려대면서 아이고 많이 화나셨구나 미안해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한 대 더 때려서 속이 풀릴 것 같으면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아 이렇게 하고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누가 그냥 딱 때리면은 어?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우통벗고 그냥 한번 해볼 거야 그냥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패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른뺨을 때리거든 누가 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데 이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이것은 나를 아주 굉장히 경멸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딱이 한 대 맞은 게 뭐 그래? 여러분 밥 먹는 손 들어봐요. 자 내가 늘 쓰는 손 다 오른손 잡이지 대개가. 우리 친구는 손 안 들어? 밥 뭘로 먹어? 왼손으로? 어 왼손으로 먹는구나 우리 친구 특별하게. 자 그러면 자 밥 먹는 손으로다가 자 앞에 있는 사람을 딱이를 딱 때린다 생각하면 자 어디를 때릴까? 자 여기를 때릴까? 여기 왼쪽을 때릴까? 오른쪽을 때릴까? 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갖다 딱 때렸다 그러면 자 오른뺨이 맞겠어요 왼뺨이 맞겠어요 오른뺨이 맞아 여기가 이렇게 때리면 여기가 맞아 잘 생각해봐 자 손을 들어봐 자 이걸로 딱 때렸어 그러면 여기가 맞겠어 왼쪽이 맞겠어 왼뺨이 맞지 그럼 오른뺨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돼 어 그러면 이제 왼손으로 바꿔서 때릴까 누가 갑자기 화가 났는데 이 손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 손 바꿔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가 났는데 그냥 늘 쓰던 손으로다가 딱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오른뺨이 맞아? 왼뺨이 맞지? 근데 여기 보면 오른뺨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는 줄 알아? 잘 보세요. 오른뺨 뺨을 때리려면 꺼져버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오른뺨 뺨이 맞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때리면 왼편이 맞지? 꺼져버려 꼴들이기 싫어. 이렇게 때려야 오른쪽 뺨이 맞아요. 근데 날 보고 누가 꺼져버려 꼴들이기 싫어. 어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어디 가서 그냥 자살이라도 하고 싶잖아. 막 그냥 꼴들이기 싫다고. 날 보고 꺼져버리래. 와 이건 너무너무 나를 경멸하는 거야. 그런데 나를 그렇게 그냥 무시한 그 사람한테 왼쪽 뺨을 들이대면서 아이고 아유 말이 화가 났나 봐요 죄송해요 아이고 한 대 더 때려가지고 화가 풀릴 것 같으면 한 대 더 때려 응?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왼쪽 뺨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남통 그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누가 오른뺨 뺨을 그렇게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꺼져버리라고 나를 때렸겠어. 그러니까 많이 화나게 했구나 내가. 아우 미안해. 아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더 때리세요 이러면서 왼쪽 뺨까지 돌려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착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래. 자, 한겨울에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떠는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속옷 좀, 그 속옷이라도 하나 좀 벗어주고 가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겉옷까지 그냥 벗어주고 가래. 왜요? 그 사람은 침 뻘고 숨이라 이거야.
아니 속옷도 못 입고 있어. 그러니까 속옷이라도 좀 벗어주고 가라는데 그 얼어 죽게 생긴 그 사람 속옷만 벗어줄 게 아니라 그냥 겉옷까지 벗어서 입혀주고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야. 착한 사람이겠지? 네. 어떤 사람이 억지로 나를 가지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우 아저씨 아우 저 무서워 죽겠어요. 저 산등성이 맨날 그냥 산도적들이 나타난다는데 아우 어떻게다가 내가 이렇게 날이 어두워졌네요. 저기 산 넘어가면 우리 집이 있는데 저 산등성이까지만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억지로 누가 나를 안 가겠다는데 아우 나도 거기 무서워요. 거기 산도적 나타난다는데 날 보고 어떻게 거길 가자 그래요. 그래서 아, 나도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빨리 가야 된다 그러는데 억지로 나를 붙잡으면서 제발요 아저씨 아이고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억지로 나를 끌고 저기 산등성이까지만이라도 좀 같이 가달라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오라는 거야. 안전하게.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냐 말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에게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유 쌀 한 대병만 주세요. 우리 애들이 굶고 있어요. 그냥 자존심 다 내려놓고 거지 모양으로 구걸을 하면서 쌀 한 대병만 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럴 때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아주 고승으로다가 차고 넘치게 그 집에 쌀 떨어졌으면 김치도 떨어졌겠지. 김치도 주고.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대 못 찾았대? 못 찾았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 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안 되더라고 그게. 어렸을 때 제가 싸움을 많이 하고 돌아댕겼는데 제가 맞으면 꼭 패주고 와야지 그냥 맞고서 들어오지는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가면 내가 뻘고숭이가 되는데 난 집에 가면 또 옷이 있으니까 참고 가면 돼. 근데 내가 그냥 가버리면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얼어주고 어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옷 벗어줄 수 있어요? 어렵죠. 누가 나한테 억지로 도와달라고 그러면 넘치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저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에? 이자 받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거 돌려받을 생각도 말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냥 주고 그 사람이 능력이 돼서 갚으면은 갚는 거지만 못 갚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이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어떤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에?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렇게 착한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다. 내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죽이고 싶은 게 원수잖아요. 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에? 오, 너 잘 만났다.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멱살을 붙잡고 그냥 막 강물에다가 패대기 치고 싶은 것이 원수 아닙니까?
내 가족을 죽인 사람, 그런 원수를 갖다가 용서하기를 넘어서서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을 베풀라, 그 사람 잘 되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이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겠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겠어요? 아이고, 난 안 되겠다. 난 저렇게 못 사는데. 난 저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 있죠? 손을 가슴에다 얹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시는 분. 왜? 그렇게 살으신 분 있어? 예? 난 그렇게 못 살았어. 근데 저는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는데, 티끌만큼도 죄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가? 저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거기 천국에는요 죄인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찬송가에도 있죠.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 전혀 없도다. 거기는 죄인이 없어요. 천국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만 했어도, 음한 마음만 품었어도, 누구에게 욕 한마디 했어도, 이놈 저놈 소리만 했어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지 못했다면, 나에게 꾸는 사람에게 그냥 값없이 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 받았대, 자기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대, 이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나는 죄가 없을까요? 저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자기 몸처럼 그들이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로구나, 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는구나, 나는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될까, 왜 부모 속을 뒤집을까, 왜 동기간에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해주고 싶은데 왜 잘 안 되고 자꾸 싸우고 다투게 될까, 나는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욕심이 부려질까,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될까, 그 인간만 생각하면 왜 자꾸 화가 날까, 미워 죽겠을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저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이 다 받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이 죄인이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 감사하라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남은 생애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예수님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매맞아주고 나 때문에 죽어주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글쎄,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에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하나님한테 드려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멸, 하나님을 얼마나 경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은 없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아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거룩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됐노라고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냐? 난 널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너 마음문을 열지 않겠느냐 그래요. 오 주님, 잘못했어요. 그동안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날마다 죄에서부터 구해주세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평생 죄짓다가 지옥 갈 인간이에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그런 사람,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 주셔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